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서비스와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시장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돈을 주고 어떤 특정 재화나 상품 혹은 서비스 권리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는 돈을 주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별 상품이나 특정 서비스별로 그 시장의 규모나 크기, 그리고 그 금액 단위가 대략적으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모두 이런 식으로 큰 규모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그 기업, 그 서비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주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업체들은 어떤 옵션들을 얼마에 판매를 하고, 다른 업체들은 또 상대적으로 어떤 더 좋은 옵션들을 어떤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고급 노선인지 아니면 저가 노선인지 이런 큰 차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자들은 이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매 빈도수, 구매 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상품들이 일주일이나 한달 내외로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반복성 구매 상품인지 아니면은 몇달 혹은 연 단위로 굉장히 긴 텀을 가지고 구매하게 되는 상품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웹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하기보다 결제 정보도 저장을 해놓고 앱도 설치해서 자기가 편한 시점으로 금방 들어가서 익숙한 그 앱에서 그 브랜드 상품을 사는 경우가 많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사용자들이 특정 검색어를 검색을 하고 그 검색어에 대해서 광고를 내주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나 상품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검색어 입력이 우리가 익숙한 혹은 구매 주기가 짧은 상품에서 자주 일어날까요? 아니면 구매 주기가 긴 상품에서 자주 일어날까요? 정답은 두 번째, 구매 주기가 길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품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있었던 이 쇼핑 앱의 사례만 보더라도 알수 있지만 우리가 주기가 짧고 자주 구매하는 것들은 이미 단골이 있고 앱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통해서 브랜드를 확인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한 스펙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구매 주기가 길고 그 상품에 대한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는 앱 설치로의 유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바로 웹과 앱의 기획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매 주기가 길고 브랜드로서 인지되기가 쉽지 않은 서비스일수록 앱이 아닌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구매 주기가 짧고 그리고 가격대가 작은 화면일수록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안착시키려는 시도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서비스를 조사할 때는 항상 그 대상이 어떤 규모인지, 어떤 옵션과 어떤 가격대를 갖고 있는지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서비스의 단위가 작거나 주기가 짧은지, 긴지,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지, 웹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지점들까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웹이 왜 쓰이는지, 앱이 왜 자주 쓰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비스와 상품 레벨에서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주요 회사들이 실제 웹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기획자가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세한 지점에서 앱과 웹 서비스에서 진입률과 이탈률,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매로 전환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수치들을 왜 들여다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